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 유튜브 진검다리 UCC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게한 8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8개월. 2월 22일 토요 경마까지 하고 2월 23일 일요 경마부터 취소가 돼가지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 거의 한 8개월 보름이 넘은 것 같습니다. 9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우리 예상가들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팬 여러분들 온 나라 국민이 다 힘이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철은 물론 2월 22일 날 취소된 이후에 바로 그저께까지도 한 주도 안 쉬고 여러분들을 매주 한 번이나 두 번씩 꼭 찾아뵀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는 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이렇게 예상 방송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진검다리 UCC 방송입니다. 조철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듯이 요즘에는 그 우리 예상가 동료들이 이 UCC 방송을 찍는 게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좀 생겼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만 키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 방송이 다 되지만 이런 UCC 방송을 찍는 거는 어떤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PD가 또 이렇게 편집도 해줘야 되고 자막 같은 거 꽤 여러 가지 손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UCC는 앞으로는 좀 못하는 예상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또 편하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대처하는 그런 우리 예상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조철은 항상 그게 조철 스타일 아닙니까? 남들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하더라도 조철이 한번 생각한 거는 끝까지 밀고 나가고 조철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철의 그 예상은 다른 방송과 좀 차별되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예전에 기존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새로 구독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 예상 라이브 방송을 왜안 하느냐? 뭐가 좋고 안 좋고 그런 거는 제가 얘기하면 또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말을 아끼고, 사실 그 예상가들이 예상을 하는 날이 목, 금, 토, 저녁입니다. 목, 금, 토. 그럼, 그래도 목요일 날은 조금 시간이 있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요, 토요 경마는 금요일 날 저녁에 올려야 되고, 일요 경마는 토요일 저녁에 올려야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 경마가 막 끝나고 6시쯤 끝나고 이제 뭐 예상가들 현장에 가 있든 지점에 가 있든 어디서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아니면 사무실 와서 이러고 저러고 뭐 준비하고 뭐 하고 그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시간에 내가 예상 방송을 하는데 굳이 그 시간에 회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 방송은 조철의 예상 방송을 들으러 온 방송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일경주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2번은 어때요? 3번은 어때요? 4번은 어때요? 이러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조철의 예상 방송은 매주 목, 금, 토, 한 9시에서 늦어도 10시 정도에는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업로드가 됩니다. 하루 전이죠. 뭐 금요일 예상 방송은 이제 목요일 저녁에 올라가겠죠. 하루 전에. 그래서 조철의 징검다리 UCC 예상 방송은요. 핵심 승부처 경주만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핵심 승부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팅에 임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마라는 거는, 어느 편성이든지, 과연 이 경주는 축을 인정을 하고 후착찾기 양상의 경주인가? 아니면, 이축 자체가 인기 1위로 대두되는, 팔리는 그런 마필이 과연 충마로 놓고 공략할 그럴 경주인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축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는 바로 찍어먹기 경주라고 여러분들한테 명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조철의 찍어먹기. 그리고 방송 그 경주를 풀이를 하고 축이 만약에 불안하다. 이런 찍어 먹기는 축을 놓고 후착을 찍어 먹는 건데, 축이 만약에 불안하다. 자, 그럴 때는 조철의 달러박스 경주로 지정을 합니다. 자, 요, 지금 달러박스가 지금 뒤에 나가고 있죠. 자, 이 뒤에 달러박스 경주라는 거는 인기 1, 2로 팔리는 그런 마필들이 조철의 눈에는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달러박스 경주라고 지정을 하고, 자, 이럴 때는 구멍수를 한 구멍 정도 늘려서, 조철의 예상 방송은 뭐, 단통, 두 방, 세 방, 최고 많은 게 맥시멈이 네 군역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그럴 때는, 달러박스일 때는 최대한 네 구멍까지도 좀 벌려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축이 불안한 경주에는 이런 달러박스 경주가 들어가는 거고. 자, 요거는 배당이 없어도, 아무리 봐도 두 놈밖에 없다. 단통이다. 자, 뒤에 개가 두 마리 왈왈대고 뛰고 있죠.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 굳었다 이거죠. 자, 이런 거는 배당에 관계없이. 자, 메이드 단통이다. 두 놈으로 시원하게 한방 그냥 지져놓자. 이런 경주가 바로 두놈 땡땡 경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크게 말씀을 드리면 조철의 예상은 요 두놈 땡땡. 자, 그다음에 축 놓고 찍어 먹기. 자, 물론 당연히 불안한 인기마를 지워야 되겠죠. 불안한 인기마를 지워가면서 노릴 만한 안아짜리를 한 방씩 찍어 먹는. 자, 그런 경주가 바로 찍어 먹기고.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가 불안하다. 대가리가 불안하다. 자, 그럴 때는 달러박스 경주로 지정을 해서, 자, 요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예상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예상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어쩌고 저쩌고 소통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소통이라는 거는 시간이 있을 때, 막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급박하게 예상 시간이 돌아가는데, 그때 굳이 소통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자제를 하고, 항상 조철의 소통 방송은 매주 월요일 9시, 매주 월요일 9시, 조철 스타일 힐링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매주 소통을 하는 거고요. 예상 방송은 지금 예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매주 목, 금, 토, 자, 하루 전에 저녁 9시 이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채널에 업로드가 된다. 자, 요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이, 오늘이 지금 10월 30일입니다. 제가 이 방송 UCC를 찍고 있는 이 시간이 10월 30일 오후 한 1시쯤 됐는데, 지금 아마
경마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아, 금주부터 한다 그랬는데. 저는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 공백 이후에 실시되는 그런 경마는 무조건 그첫 번째 주는 쉬겠다. 아, 수 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월 6일 금요일부터 조철의 정식 경마 예상이 시작이 됩니다. 아, 조철의 예상이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 이번 주 금, 토, 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고객님들의 그 마이카드 예약 사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배당판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분위기 좀 보고, 자, 다음 주 11월 6일 금요일부터 예상에 들어갑니다. ARS와 SMS, 음성 예상과 SMS 문자 예상은 신청 방법은 코로나 이전에 방법과 동일하다. 바뀐 거 없습니다. 뭐 가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철의 SMS 문자 예상은 매 경주 마감 전한 8분에서 10분 전에 전송이 되고요. ARS 녹음은 여러분들이 한 넉넉 잡아서 입력되는 게한 10분 전후에서 입력이 되니까 매 경주 마감 전에 한 8분 전이나 9분 전, 자, 요때쯤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조철의 ARS 현장 예상은 1분 30초, 자, 2분이 채안 됩니다. 한 1분에서 1분 30초 간단하게 녹음을 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창구에 줄 서갖고 전화기 들고 접속을 하셔도 곧 잠깐 줄서 있는 동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특히 ARS 들으시는 분들은 음성 녹음 뭐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 전 경주가 지금이 뭐 5경주인데 뭐 만약에 4경주가 나온다. 그럼 요금이 더블로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조철의 그 ARS 요금 체계는요, 이 접속하고, 이 핸드폰 접속하고 50초간은 요금이 발생이 안 됩니다. 뭐 전화했는데 전 경주가 나온다. 그렇다고 50초가량 들고 계실 분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들었는데 바로 전 경주가 나온다. 아, 그러면 끊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걸면은 아마 해당 경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절대 두번 더블로 과금되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철의 ARS, 한 1분에서 1분 30초, 간단하게 러닝타임 짧게 해서 여러분들께 핵심만 전해드리는 게 바로 ARS 음성 예상이고요. SMS는 아시다시피, 결정 마번만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서비스하는 그 예상이 SMS 문자 예상이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뭐 아무 때나 조철의 그요 바로 밑에 조철 직통번호 있죠? 6529-0999 20년간 변하지 않은 조철의 직통번호입니다. 뭐 조철은 전화번호 바꿀 일이 없죠. 그리고 1년 365일 열려 있고 금, 토, 일, 경마 당일에는 바쁘다 보니까 통화보다는 문자로 주시는 게 낫겠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평일에는 아무 때나 조철이 눈 뜨고 잠자는 이상 시간 말고는 조철이 전화를 다 받습니다. 조철이 전화를 안 받을 때는 승마장에 가서 뭐말 타고 있는 시간이든지 그런 시간이니까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전화를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지사항 다음 주 금요일부터 11월 6일부터 예상 시작한다. 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요 방송을 킨 김에 공지사항 알려드리려고 켰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개월 공백 이후에 경마장 가시는데 이길 자신 있습니까? 조철도 이길 자신 있다.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그런 경마기 때문에 당분간 한 3주, 4주, 한 달간은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뭐, 자신 있다, 승부해라. 뭐, 씩씩하게. 물론 예상가들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서 이겼다. 나는 이겨갖고 왔어.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줬던 그 예상가가 잘해서 이겼다는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 반대로. 이번 주 지난주에 가갖고 경마에서 깨졌어. 내 실력이 없어서 깨진 게 아니고, 또 내가 참고를 했든 ARS를 들었든 문자를 받았든 그 예상가가 실력이 없어서 진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길 자신이 있고 없고는 이 8개월 공백이라는 게 어느 누구 하나 장담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자, 8개월 공백이 있고 난 다음에, 과연 이 마필이, 어떻게 뛸 거냐 이거죠. 능력이 있는 마필이건, 능력이 없는 마필이건, 이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깜깜입니다. 깜깜이 경마예요. 최근 지난주에 어마어마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자, 그런 거는 완전히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의 일반 마필들은요, 이거는 진짜로 똥말같이 복귀도 안 나오고 훈련도 밋밋했는데 느닷없이 경주에 나왔는데 앞방 까고 한 바퀴 돌아버렸어요. 아니면 뒤에서 썰매 타고 펄펄 날라 들어왔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마장 주로가 어떻고, 뭐가 조교가 어떻고, 이런 거다 떠나서, 이 마필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뛰어봐야 안다. 적어도 마필이 4주 텀으로 뛰죠. 우리나라 마필들 대부분. 출주 주기가 4주인데, 이 4주 동안 한번 뛰고, 이번에 만약에 내일 뛰고, 자, 4주 있다가, 다음 경주 뛸 때, 그때는 우리 예상가들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훈련도 쭉 지켜본 게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주간 뛰는, 처음 뛰는 마필들은, 내가 맞춰도 맞힌 게 아니고, 틀려도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져가는 금액보다 절반 정도는 쭉 띄워놓고 가져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 마필 상태,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드리고 자, 이세 번째 조교사 기수 마주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조교사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마주도 그렇고 다들 배가 고프죠. 그래도 우리네들보단 낫죠. 우리네들은 8개월 동안 10원 한장못 벌었는데 자, 이 조교사 기수 마주들은 물론 뭐 프리 기수들은 프리 기수 중에서 무관중 무고객 경마할 때돈못 버는 애들은 우리랑 똑같을 거고 나머지는 다 무관중 경마라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우리 예상가들 8개월 동안 쫄쫄이 굶은 예상가들보다는 다 웬만큼 돈 받을 거 받았다. 자, 그래도, 8개월 동안 굶은 거는 다 똑같다 이거죠. 일부 지원을 받고 했어도,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던 조교사 기수 마주가,
한 2천만 원을 벌던 조교사기에서 마주가. 1천만 원밖에 못 벌었어. 때려야죠. 열심히 갖다 줘줘야죠. 또한 반대로 그 무관중 경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을 못 벌은 조교사 기수 마주들도 있을 겁니다. 더더욱 승부 의지가 만땅이겠죠. 이 조판이 말 능력 이외에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이리 저이고 저리 겹치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우리 예상가와 예상가의 예상. 대한민국 어느 예상가가, 조철도 마찬가지죠. 그 범주에 속해 있죠. 우리 내 유료 예상을 들어주는 조철 스타일의 구독자이신 여러분들께 예상을 하면서, 특히 무료 예상이 됐건, 유료 예상이 됐건, 전화하면서 문자 찍어 보내면서 어느 예상가가 패대기 치고 싶은 예상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이겨드리고 싶습니다. 이겨드리고 싶은데 경마라는 게 그렇게 마음같이 안 되죠. 자, 이제 8개월 공백 후에 우리 예상가들의 예상도 기름칠이 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필들도 아까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된다. 어떻게 뛸지 봐야 된다. 우리 예상가들도 전부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다올 적중으로 날아갈 것 같은. 나는 공백 동안에 많이 준비했어. 복귀 다 하고 영상 다 보고 다 했어.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그런다고 맞추는 게 경마 예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마 예상이라는 거는 자, 실전 배팅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모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고스톱, 화투, 포커, 다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까지. 이 모름이라는 거는요, 촉이 있어야 됩니다. 촉. 우리 쉽게 듣는 말을 매사기라고 그러죠. 매사기. 이 모름에 매사기가 없으면은요, 이런 갬블에 어울리질 않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애들이 그러면 경마 제일 잘해야죠. 하버드대 수석으로 졸업한 애가 경마 제일 잘해야죠. 경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어우러져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노름에 대한 촉도 있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되고, 그죠? 승부처에서 한번 들이댈 배짱도 있어야 되고, 예상으로만 끝나는 예상가, 가 있고, 내가 예상을 하고 내 예상마법으로 직접 실전 배팅이 들어가는 예상가가 있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배팅 안 하는 예상가를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더 낫다 이게 아니고, 다르다는 얘기죠. 장단점이 있겠죠. 배팅을 안 하는 예상가는 평정심이 아무래도 있겠죠.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니까. 내가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승부가 깨져도 다음 6경주도 똑같은 기분으로 갈 수가 있지만, 배팅을 하는 예상가들은 반대로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엎어지고 남으면 사람인지라 조금 더 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는 있어도 어떤 예상가가 됐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조철은 내 마번으로 내가 실전 배팅을 하는 예상가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배팅을 하는 예상가가 아니면 당장 오늘부터 예상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아, 오늘부터 들어가서 예상하죠. 담은 얼마라도 버는데. 하지만 내피 같은 돈을 이번 주에는 가서 돈 때릴 자신이 없었고, 아, 내 돈을 왜 함부로 날립니까? 그잖아요. 그렇다고 나도 배팅을 못하는 걸 회원님들한테 돈 받고 예상을 한다. 그거는 제 양심이 허락치 않았고.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주 11월 6일 금요일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길 자신 있습니까? 제 이런 말씀 다 드렸는데.
자신 있으면 하십시오, 씩씩하게. 제 말이 맞다, 조철의 말이 맞다 생각하시면, 조철과 같이 한주푹 쉬시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남의 집 살림까지 걱정할 때는 아니니까. 적어도 이 조철 스타일을 구독하고, 조철 스타일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조철과 같이 이번 한 주는 좀 지켜보고, 다음 주부터 한번 경마에 들어가 보자. 자, 요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좀 8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핸드폰에 입력해 놓은 것도 날라간 분들도 계실 거고, 입력한 게 어디 갔는지 없어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으로 계좌 신청하시는 분들, 문자 서비스. 자, 하루에 2만 원이고요. 이틀은 뭐 4만 원 똑같습니다. 2 곱하기 4만 원. 그 다음에 금, 토, 일. 자, 3일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5만 원입니다. 만 원이 할인이 돼가지고. 계좌번호는 조철의 직통번호하고 똑같아요. 신한은행. 조철의 직통번호가 계좌번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만원, 4만원, 5만원. 자, 요거, 요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조철의 그 월정 회원님들도, 간간이 꽤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거는 할인이 많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조철과 한달 내내, 함께 할 그럴, 분들은 이 12회 기준입니다. 12회. 금, 토, 일. 그러니까 월정이라고 해서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아니고, 자, 신청한 그 주부터 시작해서, 자, 금, 토, 일, 금, 토, 일, 그3 곱하기 4. 12회입니다. 그럼 한 번씩 신청하면 24만 원이죠. 12번이. 자, 그런데 15만 원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정은. 그래서, 월정 신청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야, 내가 다음 주에는 못할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간만큼 뒤로 딜레이를 또 해드리니까. 자, 월정 신청 12회 기준에 15만 원이다. 자, 요거는 한 12,000원, 13,000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요거는 할인 혜택을 좀 드리는 거고, 월정 신청 12회 기준 15만. 요 월정 신청하는 거는 요 아래 계좌가 좀 다르죠. 그거 이렇게 업무상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자, 계좌번호 이렇게 새마을로 이렇게 올려드렸고, 요거 역시도 문의사항은 조철의 직통번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저기 뭐냐, 그게 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2월 23일 날, 2월 23일 날, 일요일 거 문자를 못 받으셨잖아요. 돈은 넣었는데. 그죠? 갑자기 취소가 돼갖고. 그게 하루하루 늦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3일치 늦는 분들이 한 50%는 됩니다, 조철은. 그래서, 20날 넣겠, 아, 21일 날 넣겠죠, 금요일 날. 21일 날 5만 원을 넣고 신청을 하셨는데, 일요일 걸안 해갖고 하루분이 남은 분들이 지금 한 148분인가 그래요. 148분인가 그래요. 제가 그 메모장에 정확하게 다 우리 운영자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일괄로 요번 일요일 날다 보내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단한번더 조철의 운영자가 그거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거 원하시는 날짜에 어느 날 보내줘라. 조철의 요 아래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시면, 그날 하루치 그 서비스를 그대로 정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철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시면, 뭐 전화번호만 딱 일치돼서 확인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자,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자, 월정회원은 당연하죠. 월정회원들은 그 2월 22일 이후로 기간이 쭉 산정이 돼갖고 문자가 갑니다. 가는데, 월정회원분들 역시도 날짜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음 주 11월 6일부터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철이 일괄적으로 보내질 않겠습니다. 우리 월정 신청하셨던 분들, 아니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내가 남았든가, 다 됐든가 하시는 분들은 우리 운영자 기록이 다돼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운영자한테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날짜 확인해갖고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게 월정이 아니고, 지금 몇 분,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 대여섯 분 계신데, 1년치 연간으로, 조철한테 넣어주신 분들이 세분 계십니다. 그리고 6개월치 넣어주신 분이 두분 계십니다. 그 분들은, 어차피 기간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6개월하고 1년, 신청하신 분들은 일단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몇번안 되니까 제가 또 전화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뭐가 안 맞으면 조철한테 전화를 좀 주시면,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겠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사항, 공지사항,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자, 이제부터는 딴거뭐 있겠습니까? 조철이 열심히 달리는 수밖에 없죠. 2월 22일 날 경마가 끝나고 나서 취소된 8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렸고, 단한 주도 빼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노력했고, 분명히 그 결과가, 이제 경마 재개장하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앞으로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 돌아오는 11월 6일 예상 방송 시작하고요. 내일 모레 글피, 월요일 날 힐링 방송 조철 스타일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요 아래 뭐 메인 승부 어쩌고 저쩌고 자막 있는 거는요, 그냥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무시하면 되겠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어차피 다음 주부터 쓸 건데 제가 지우기가 뭐해서 안 지우고 그냥 냅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보고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제 11월 6일 금요일 경마부터 조철의 징검다리 UCC 열심히 한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